안녕하세요. 블라인드 마스터 오블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 점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일주일 넘게 고생 중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지난번 예고해드린 대로 아카라 시리즈 2탄! 아카라의 가장 대표 다운라이트인 T1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36V라 밝기도 적당하고 탭 온도 조절도 가능한 아카라 다운라이트. 이 제품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자재들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다운라이트인 T1입니다. 한자를 모르셔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름 DC34-39, 그래서 흔히 36V로 불리고요. 10.8W짜리 다른 건 모르셔도 되고, 2700에서 2600K, 즉 색 온도가 조절 가능한 제품이죠. 전구색에서 주백색, 주광색까지 우리가 흔히 노란불에서 흰색 불빛까지 색 온도 변화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른 건 크게 안 중요한데 이 10.8W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전등이 색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따 소개해드릴 컨트롤러와 SMPS라는 컨버터, 안전기 역할을 할 제품이 필요한데, 등을 여러 개 설치하다가 혹시나 출력이 넘어버리면 안전기나 컨트롤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이 최대 와트수는 70% 정도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따가 컨트롤러랑 SMPS 소개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한번 볼까요? 설명서 필요 없죠? 딱 전등 하나만 들어있는 아주 심플한 구성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램프가 움푹 들어가 있으므로 움푹 다운라이트, 컷오프 다운라이트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일반적인 다운라이트의 경우는 발광 부위가 이렇게 면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넓게 퍼지는 건 좋긴 하지만 빛이 예쁘지 않고 생각보다 그리 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움푹, 컷오프 다운라이트들 같은 경우는 옆쪽 같은 데서 봤을 때 눈부심이 훨씬 덜하고 빛을 비출 때 이렇게 산 모양처럼 예쁘게 보이므로 요새 인테리어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컷오프, 움푹 다운라이트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부 조명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삼선식이고요. 역시나 한자를 잘 몰라도 홍, 빨간색 플러스, 100, W, 흑, C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등의 장단점은 아주 명확한데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움푹 다운라이트라는 거, 빛 모양이 아주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 각도 조절도 돼서 그림 또는 오브제를 직접 비출 수도 있게 해준다는 거, 색 변환으로 인해서 은은한 전구색, 밝은 주광색,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고요. 단점은 첫째로 아주 비쌉니다.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다운라이트와 달리 이 제품은 약 4-5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높은 높이 때문에 층고가 확보되지 않은 구축 아파트에서는 설치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꼭 무턱대고 구매하지 마시고 천정 높이 확인 후 설치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등만 있다고 조명 컬러를 변경할 수는 없겠죠? 조명의 색 변환을 도와주는 블레드옵토 5-in-1 스마트 LED 컨트롤러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색 변환이 가능한 IoT 조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글래드옵토랑 연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다음번에는 아카라 정품 드라이버, 필립스 드라이버 등과 연동하는 걸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컨트롤러 붙일 수 있는 양면 테이프, 컨트롤러가 들어있고요. IoT나 전기에 약간의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만 보고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시겠지만, 완전히 초심자다 하는 분들은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참고로 이 글래드옵토의 컨트롤러는 스트랩 전용, RGB CCT 전용 등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름이 비슷하다고 무턱대고 사시면 안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조명과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컨트롤러 중에 가장 고사양 제품이고요. 인터넷가로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 하는 굉장히 고가의 컨트롤러입니다. 조명이랑 합치면 벌써 이것만 해도, 이런 높은 금액대가 IoT가 아직 대중적으로 퍼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인풋, 우리가 조명 때문에 빠져있는 전선을 여기 꼽고 아웃풋, 이쪽으로 빠지면 끝인데, 여기 보시면 아주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IoT 조명을 대략 좀 아셔야 되는데, 제일 아래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머, 디머 스위치로 불을 어둡게, 밝게 이렇게만 조절하기 위해선 선이 두 가닥밖에 안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일 하단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에만 연결하면 끝. 두 번째 CCT는 CW라고도 불리는데 웜 화이트, 쿨 화이트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구색에서 두백색, 주광색까지 표현되는 그러한 전등을 사용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겠죠?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아카라 T1 포트라이트도 해가다, 즉 이 CCT가 가능한 조명입니다. 그럴 경우 플러스 CW 이렇게 전선 세 가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RGB는 주로 LED 스트랩이 많이 사용되는 건데 삼원색으로 각가지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RGB를 구현하기 위해선 네 가닥이 필요하죠. 플러스 RGB. 하지만 이 RGB가 화이트는 잘 표현이 안 되므로 거기에 화이트를 보강한 RGBW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전선이 다섯 가닥 플러스 RGBW. 마지막으로 IoT 조명의 끝판왕이죠. RGB CCT. 모든 색이 표현되면서도 웜 화이트, 쿨 화이트까지 약 1600만가지 컬러가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고요. 이럴 경우 조명에 6가닥 전선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RGB CW.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 모드는 어떻게 설정하느냐? 나중에 다 연결을 한 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쪽에서 조명 색깔로 지금 현재 어느 모드인지를 알려줍니다.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화이트. 저는 이따가 저 아카라 T1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CCT, 그린 컬러가 나왔을 때 모드로 맞춰놔야겠죠? 이렇게 다양한 볼테지와 270W 맥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모드가 있으므로 이 글래드옵터 5-in-1 컨트롤러가 굉장히 고가의 컨트롤러입니다. 그럼 이 컨트롤러까지만 있으면 조명을 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돈이 좀 더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재가 바로 SMPS 컨버터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대부분 다 220V이므로 DC 12, 24, 36 이런 볼테지를 쓰는 IoT 조명을 설치하려면 컨버터가 꼭 필요한데요. 옛날에 가정집에 엄청 큰 도란스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만하는 거 아니죠? 이 제품은 SMPS 제조업체 중 가장 유명한 미넬사의 제품이고 200W 36V 제품입니다. 저는 매장에 여러 전등을 같이 물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걸 샀지만 다운라이트 구멍 안에 같이 넣으시려면 이 컨트롤러보다 조금 큰 SMPS가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 용량은 작지만 그 제품을 사신다면 선정 안에 편리하게 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SMPS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액자로 AC를 DC로 바꿔주면서 안정적으로 전류를 흘려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있는 볼트로 출력 전압도 조절 가능하고요. 만약 여러분들 댁 전체 조명을 다 IoT 조명으로 하시겠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SMPS를 어느 한 공간에 다 몰아넣은 뒤 전선을 보내서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컨트롤러보다 조금 더 큰 SMPS를 구매하셔서 천장에 조명, 컨트롤러, SMPS를 모두 보관하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서로 장단점이 있는 방식이니 IoT 하우스를 구현하실 분들은 잘 알아보고 본인 제품에 맞는 SMPS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게 200W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조명을 많이 거셔서 200W를 거의 채우시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이 친구가 빠르게 사망할 수 있으므로 출력은 가급적 60에서 70% 정도만 맞춰주셔서 이 SMPS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제품은 소모품 개념이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전등을 거시면 안 되겠죠? 이 제품은 전 4만원대 중반으로 구매했고 아까 말씀드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1, 2만원대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므로 벌써 저 조명, 컨트롤러, SMPS 작은 것까지 하면 전등 단 한 개에 너무 비싸죠? 이러니 IoT가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가 되지 못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자 그럼 한번 설치하러 가볼까요?
어떠신가요? 아카라 IoT 조명 정말 예쁜 제품이죠? 벽면이 없어서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쁘게 떨어지는 그림을 잘 못 담아서 좀 아쉬운데 다음번에 제가 소비자분 댁에 설치했을 때 더 예쁘게 한번 담아오겠습니다.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까지 색 변환도 예쁘고 움푹 들어가 있어서 더 아름답게 빛이 나는 아카라 T1, 그리고 다양한 모드로 색 변환을 해주고 필립스 휴, 삼성 스마트 싱스와도 잘 붙어서 멋지게 조명을 컨트롤해주는 글래도토 5인1 스마트 LED 컨트롤러, 그리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해주는 SMPS까지.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전엔 전기가 들어가면 조명과 바로 연결돼서 그냥 불이 들어오면 끝이었다면, 요즘 조명은 일단 AC 220V를 DC로 전환해줘야 되기 때문에 SMPS, 그 다음에 색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그리고 색 변환이 가능한 IoT 조명,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그리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가장 저렴하게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인테리어가 조명인지라 IoT 조명부터 시작해보시면 삶의 질이 한층 더 올라가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IoT 조명에 다양하게 붙을 수 있는 여러 부자재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IoT 조명을 알게 돼서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전 다음번에 더욱 신기한 제품, 새로운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 마스터 오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